안녕하세요. 권하철이 활잡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활은 매튜의 벌틱스라는 제품입니다. 지금 뭐 매튜에서 플래그십으로 한참 밀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. 모양새는 그 기존의 모든 매튜하고 아주 비슷해요. 이렇게 뭐 커다란 라이저를, 아주 긴 라이저를 가지고 있고 짧은 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커다란 이게 뭐지? 크로센트리 캠? 크로센트리 캠이라고 하네요. 크로센트리 캠을 가지고 있죠. 이 제품은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. 바로 모듈로 웨이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. 피크 웨이트보다 5파운드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드롭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되게 재밌죠. 여태까지 뭐 웨이트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 날개의 강도만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, 이 사람들이. 아마도 이 날개의 내구성이나 웨이트나 강성이나 이런 거는 피크를 염두해서 뭐 70파운드 제품이면 75파운드까지도 뭐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이 돼 있고, 거기다가 이제 드로 그 커브를 조정을 해서 조금 더 센 웨이트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인 것 같아요. 마감은 역시나 뭐 매튜의 제품이니만큼 믿을만 하죠. 솔직히 마감에 있어서는 매튜가 최강인 것 같아요. 정말 플레이크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.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대기를 하셨던 그런 활이거든요, 원원님께서. 네, 그 기다림이 참 아깝지 않도록 아주 좋은 제품으로 보답을 하네요, 우리 매튜. 그리고 매튜 활들은 제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드리면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좀 피벗 포인트 자체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 레스트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여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레스트가 서 있어요. 완전히 떠 있어요, 지금. 비행이 좋죠. 비행이 좋고 커다란 깃을 가진 그런 화살을 쓴다고 해도 무리 없이 비행을 만들어냅니다. 그런 거는 아마 저 드로 특성으로, 캠의 모양이라든지 드로 특성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, 다른 제조사들은 그렇게 뭐 잘 안 해요. 왜냐면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, 숫자가 중요해요, 시장에서는. 우리가 370fps짜리 활이를 만들었다 라면 사람도 혹하거든요. 근데 매튜는 그런 모험 같은 건 잘 하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. 아주 찬찬하고요, 간결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낸 활입니다. 또 제가 이 센터 잡는다고 딱 한 발을 쏴봤거든요. 쏘고 나서 바로 육성이 터졌어요. 와! 예전에 매튜 제품들의 명성은 정숙성과 편의성에서 왔었거든요.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진동이 없고 그리고 아주 편안했어요. 이 활은 그런 특성을 찾아가면서도 퍼포먼스까지 잡아낸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, 속도 측정 한번 해볼게요. 출고가 좀 빨리 돼야 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 이 제품은요, 70파운드짜리 활에다가 5파운드 추가 모듈을 적용을 해가지고 75파운드를 만들었는데, 직접 실측을 하니까 76.4파운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. 뭐 명확하게 잘 떨어지게 스펙에 맞게 잘 만들어줍니다. 역시 매튜예요. 그런 꼼꼼함은 매튜를 따라갈 브랜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호이트도 잘 만든다고 하지만 좀 꼼꼼해요, 확실히 매튜. 그리고 드로 랭스는 30인치. 조금 제 신체 구조라든지 제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하이하게 뽑아낸 그런 활인데요. 쓰실 분이 아주 체력 조건이 좋고 기운도 좋으셔가지고 한번 당겨볼게요. 75파운드에요. 75파운드. 말이 75파운드지. 손도 이렇게 좁혔어요. 쏴볼게요. 와, 진짜 난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. 화살이 바뀌는 게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순간이동한 것 같아요. 여기서 화살이 타겟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나거든요. 그러니까 순간이동이라는 거는 속도가 빠른 건 모르겠어요, 지금. 제가 어떻게 알아요? 화살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저기 갔는데. 그런 의미의, 빠르다는 의미의 순간이동이 아니고요. 그냥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박아줘요. 비행이 아주 좋다는 뜻이에요. 잣떨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느껴지고 그냥 저기다 누가 미리 박아놓고 제가 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아주 떨림 없이 그냥 딱 서버려요, 타겟에 붙어서.
뭐 세팅이 잘 나와 있고 또 제가 또 워낙에 또잘 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팔이 아주 편안해요. 피크가 되게 길거든요, 사실. 피크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완전히 쭉 붙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드로우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, 이 발은. 특히나 드로우 랭스가 길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더 그렇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체 조건이나 기력보다도 훨씬 더 오버스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. 아주 편안해요. 편안하고 슈팅하고 나서의 어떤 그 조용함이랄까? 좀 멈춰주는 그런 느낌? 고요함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. 잔잔하네요. 잔잔해요. 속도 한번 해보죠. 76파운드 정확하게 이제 실측한 게 76파운드에 드로우랭스 30인치인 팔이기 때문에 제가 쓰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활이에요.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. 꽤 만만해요. 그냥 다루는데 핸들링 하는데 막 어우 씨 이거 불안한데 이런 느낌 전혀 없네요. 전에 뭐 풀스로틀이라든지 뭐 PSE나 볼트처럼 좀 공격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의 활들은 아 씨, 이거 쏘다가 오발날 것 같아라는 마음이 한 이만큼씩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말은 그런 건 없어요. 앵커도 아주 편안한 편이고요. 80% 지금 레드프 모듈을 적용을 해놨거든요. 피크가 상당히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 좀 안정감이 있어요. 털컥 넘어가는 느낌 또한 별로 없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306 FPS 나옵니다. 306 FPS. 다시 한번 써볼게요. 화살 무게는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. 이게 좀 가벼운 화살 한번 쏴보고 싶은데 76파운드면은 370그레인 정도 되는 화살 갖다 쏘면은 속도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. 304 FPS. 306에서 30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. 조금 뭐 1, 2 정도야. 저 탄속측정기가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요. 야, 이활 같은 경우는 뭐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뭐 모듈 정도인데 모듈이 뭐 가변이 안 된다라는 거 정도인데 그리고 주문해놓고선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었다라는 거 정도인데 그런 기다림이나 그런 불편함을 생각하더라도 아주 추천드릴 만한 헌팅용 모예요. 무게가 좀 있는 편이고요. 무게는 좀 무거워요. 원래 매튜는 좀 가볍게 만드는 편은 아니거든요. 브레이스 사이트가 조금 짧은 편이긴 하지만 거의 뭐 6인치대 브레이스 사이트는 요새 일반화돼서 그런 것들을 모두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슈팅감과 비행성을 갖추고 있네요. 아주 괜찮네요. 센터샷 이거 플로팅 요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플로팅 요코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 된것 같아요. 기술의 정점이 된것 같아요. 편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요. 뭐 항상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진 않아요. 간단하게 그냥 댐프너는 요 정도 붙어 있고요.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건 다짜부터 말씀드렸는데 댐프너 얘기예요. 막 여기 라이저 몇개 달려 있고 림에 막 꽂아 있고 막 덕지덕지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깔끔하게 딱 하나 댐프너가 돼 있는데도 진동에 있어서는 최상급, 최고급. 이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가 되고요. 보면은 후방 라이저, 후방 스테빌라이저 끼울 수 있도록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. 요거는 뭐 아주 유용해요. 보다 보면은 밸런스 잡는데 아주 유용하고요. 역시나 림 포켓의 넓이는 뭐 거의 이렇게 넓은 활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넓어요. 지금 호이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게 나오죠. 또 호이트보다 더 넓은 느낌이에요. 재봐야 알 텐데 지금 잴 시간이 없어요. 바쁘게 출고를 하겠습니다. 제가 매튜 제품 그렇게 막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버틱스는 마음에 드네요. 아, 제품을 좀 빨리 보내주면 좋을 텐데 이거 늦죠 얘네는.